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이들 한 자리에서 토요일 날이라도 어디 바깥으로 놀러 땡기는 것보다 코엑스에서나 아니면은 명동에서나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불법 또 가까이 살수 있도록 모이시는 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헬초선과 선이야. 헬초선과 선. 헬초선과 선. 난 이런 내용 선택하는 이유는 작년부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한국 제자들이 저랑 우리가 항상 솔직히 대화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 내놓고 하는 그런 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 저 유학 학생들이나 뭐저 독일 사는 젊은 사람들 아, 스님 한국에서 이런 phenomenon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syndrome 있어요. 20대, 뭐 10대, 그, 시험, 전쟁, 학교, 경쟁. 20대, 직업, 전쟁. 30대, 결혼, 전쟁. 40대, 뭐, 항상 시어머니 전쟁, 뭐, 그런 것들, 여자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독일인은 제자들이 한국인 제자들이 경학스님 저 한국에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엄청난 호무주의, 호무감 갖고 있으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이 phenomenon 한국에서 참 힘들다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이 많이 모색하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많이 힘들게 저희 그 가슴이 아프게 그거 틀어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헬초선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새로운 말, 새로운 어떤 유행한 표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헬조선이 바탕은, 본질은 의심. 대의심, 의심. 의심하는 것. 직업. 직업. 일자리. 그 시작하는 점은 헬조선 시작하는 일자리. 저 찾기가 어렵다. 평생 찍기가 어렵다. 일자리, 경제적으로 돈 버는 거, 가족 의심, 예? 가족 앞으로 내가 가족 할까 말까, 부모님도 시키는 대로 너 언제 아기 만드느냐, 언제 아기 만들었냐, 난 진짜 그럴 때부터 나의 자유 끝난다, 여행도 못 하고, 인터넷도 못 보고, 마음대로,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친구들도 땡기고 못하는 것. 그런 의심. 아, 나는 가족, 그런 보람 위해서 살까, 말까. 압력도 받고, 부모님도 통해서. 또, 그 교육 시스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교육 시스템이 어려움. 나는 어떤 새로운 생명 만들어가지고 그 깨버리는, 완전히 깨진 그 시스템으로 내가 보내겠습니까? 나도 그런 지옥으로서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새로운 생명 위해서 신경 쓰고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낼까? 의심. 헬조선 의심. 응? 그런 일. 제 말은 이거 세월호 시대다. 세월호 시대. 세월호 시대. 한마디로서 세월호 시대. 그 모든 일 그거 통해서 볼수 있고, 젊은 애들이 죽고,
나라가 좀 그렇고 infrastructure 등등 경제적으로 모든 미래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의심, 대의심이요. 그래서 헬조선 자체가 무슨 복잡한 일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의심, 움직이지 못하는, 풀리지 못하는 의심이요. Doubt. Great doubt. 이런 일이 이 신드롬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 교육 따라서 어떤 믿음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정보도 많이 받고 이런 문제도 때문에 통해서 많은 의심, 그 의심 매일매일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나 봐요. 희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헬조선이 문제 좀 미래에 위한 지극적 의심뿐이야. 의심. 또 다른 일이 없어요. 직업, 결혼, 뭐 교육 그거 다 이 물건도 객체들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의심뿐이야. No way out.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있는 길 없다고 그런 우울이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그런 일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 의심대에서 들고 살고 있는 거. 아유, 너무 충격적인 일. 이 성직자가 서 있으면서 이 대의심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일 이상하지 않은가? 성직자가 좋은 소식, 부드러운 소식, 이쁜 소식, 향기로운 소식 주어야 되는데 아니야. 수행자야. 이 대의심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큰 열쇠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열쇠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폭 넓게 우주만큼 넓게 열어줄 수 있는 열쇠예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보통 종교인들이 오직 믿으라, 오직 믿으라. 믿음. 믿는 것 강조해요. 종교인, 성직자들이. 믿고 믿으야. 오직 믿으라. 한 절대자가만 믿으라. 하는 거였어요. 애국가도 나오는 말이었어요.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냥 믿으라. 애국가에서도 그런 뇌세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대의심 아주 큰 열쇠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의심 갖고 있었어요. 정말 강하게. 놀고 뭘 하고 친구들과 어디 댕기고 하면서도 의심 갖고 있어서 인류 대한 의심 굉장히 강했어요. 또 미국 사람으로서 엄청난 의심 갖고 있었어요. 미국은 그때 전쟁도 만들어내가지고 뭐 월남전쟁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일도 해가지고 뭐 남미에서 오염도 많이 그 산업화하면서 많은 오염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위한 그런 일을 하면서 나도 또 책도 봐서 그렇게 보니까 아, 난 왜 뭘 위해서 무슨 일 앞으로 이런 나라 위해서 이런 사회 위해서 이런 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죄에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엄청난 의심에서 살았어요. 거의 자살할 만큼. 너무 희망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일요일마다 어떤 단체로서 일요일마다 어떤 건물 단체로서 가가지고 오직 믿어라! 오직 믿어라! 그래, 아유, 제가 믿는데
믿고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머리가 좋고 괜찮은 나라 괜찮은 사회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쁜 행동도 많이 할 수 있을까? 또 그 절대자가 어떻게 그거 봐줄 수 있는가? 오직 믿어라. 그래서 그럼 아, 야, 알았어. 만족되지 않았어. 마침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거 믿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솔직히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통해서 아무 만족 못 받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 바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의심 바탕. 우리 사는 게 자체가 의심이야. 누구나 당신이 사업 내일 다음 주까지 보증하지 못하겠어요. 어? 누구나 보증하지 못해요. 누구도 보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심 바탕에 우리가 살아. 사실은 시리든 독일이든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헬초선이라고 하는 신드롬, 특별한 한국 문제 모양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있지만은 기본적인 젊은 사람들이 그 의심을 깊이 느끼는 의심뿐입니다. 대의심.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으면 그거 느껴라. 더 깊이 느껴라. 대신에 우리가 우리 만드는 세상들로 들어가고 싶어. 이 만드는 세상, 우리 조그만한 세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 우리 컴퓨터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안심 느끼고 싶은데 사실은 이 세상 그것보다 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심, 겉으로서 보면은 무섭고 굉장히 어렵고 사지만 사실은 또 다른 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그 의심 통해서 우리가 그거 깊이 공부하고 하면은 열을 수도 있어요. 열 수 있어요. 종교 통해서 말고 아무 종교가 이 헬조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무 종교가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 종교. 해결해 주지 절대 못해요. 어떠한 절대자가 또 여기 와서 해결해 주지 절대 못해요. 일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깥으로. 어떤 다른 힘, 어떤 절대자, 어떤 종교, 어떤 신앙도 이 프로블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대신에 우리가만 확실히 각각 사람은 그 가능성 있어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했어요. 대의심. 대의심. 대신심은 믿는 것. 근데 다른 종교도 만큼 무조건 모든 글자, 모든 말, 모든 철학, 모든 주장하는 것 무조건 믿어야만 그 불교마 뭐 어떤 일을 아는데. 불교에는 그냥 진심은 간단하게 믿는 것. 내가 그 전례를 들어가면 더 조용하고 내가 뭐 저희 그 바깥보다 저 그냥 가라앉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아니면은 그냥 이런 일 지키고 이런 계율이나 지키면은 덜 고통 줄 수도 있고 덜 고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냥 믿음. 똑같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뭐 여기 이 현판 있는 따라서 제가 이 현판 따라서 가면은 아 부산 497km 왼쪽 저발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믿는 거야. 무조건 평생 그 현판 믿는 거 아니라 이 방식으로 내가 여기 나의 목적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현판 따라서 가면은 내가 부산으로 갈 수 있다. 단순히 믿는 거 그거 불교에서 대신심이야. 가벼운 믿음이야. 미친 그런 신심 아니라 신앙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 대신심. 대분심. 대분심 노력하는 거. 노력뿐이야. 대분심. 분노난 일이다. 근데
객체 세상 위에서 분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면은 이 세상의 문제점, 정치 문제, 나라 문제, 사회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생각으로만 틀고 집착하고 분석하고 싸우니까 그 분노가 이모션적인 분노입니다. 그 진정한 도움될 수 있는 분노입니다. 이모션 뿐이야. 그거 그림자 따라서 사는, 그림자 젖어 나가서 하는 것 뿐이야. 정말 참다운 분노가 내가 어릴 때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신문지에서 보거나 텔레비에서 보거나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 하고 보고 충격받고 아 나의 애교심도 줄여야 되겠다. 난 맨날 생각하는 게 내가 못 산다, 뭐 내가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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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거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다. 나의 애교심 내놓아야 얼마나 내가 잘 사는지 살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마음에서 그런 대분심으로서 나의 애교 돼서 아니면 대분심 내가 어렵게 살고 싶지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기도나 어떤 노력이나 하는 대분심뿐이야. 불교에서 그런 노력, 불타는 것, 그 엔진, 우리 공부의 엔진, 우리 노력의 엔진. 그래서 우리 노력시키기 위한 일이 대분심이라. 대신심, 대분심. 근데 불교에서만 대의심.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철학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과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일이다. 대의심. 이 세상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거 그거는 과학이야. 과학 바탕으로 시작하는 일이다. 헬초선 그 의심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어떤 노력 아니다. 제가 많이 보고 듣기를 이제 어떤 힐링 콘서트들이나 어떤 뭐 어떤 행사이나 어떤 아름다운 좋은 기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헬초선 문제에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마련한다. 힐링 콘서트. 뭐 나쁘지 않아. 어떤 캠프.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아직도 그 의심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분이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 한 시간, 두 시간 좋은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할 때 그 맨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하철 타면서 그 노래 계속 부르면 그냥 정신병원으로 보내겠어요. 이런 방법이 그냥 feeling good, good feeling 방법뿐이야. 좋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울는 아기에게 그 아이패드 주는 것처럼 아기가 울고 막 울고 불안할 때 그냥 텔레비 앞에 갖다 놓는 것 뿐이야. 울는 일이 탁 멈추고 너무 이 뇌가 스티뮬레이션 받으면서 잠깐 멈추어가지고 이제 마약 주는 것과 다름이 아니야. 나쁘지 않지만은 기쁜 해결법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만 이 과학적인 일이 쭉 제가 시작했을 때 말했던 이런 유럽에 있는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유럽에서 이 붐!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그 이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나의 부모님도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나의 대통령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생도, 교장도, 스님도, 목사도, 신부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예수님도, 부처님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이 공부 내가만 해야지 하는 결심으로서 이 사람들이 불교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 여기 있습니다. 이 의심 바탕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 확실해요. 이거 벗어나고 어떤 평안한 평온함 이런 세상 나타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보다도 우리 어려운 삶 가운데 반복적인 공부, 어떤 리듬, 어떤 구조적인 공부, 우리 삶 안에 만들 수 있으면은 이 헬조선보다도 모든 인류, 나의 마음속에서는 인류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일체유심조. 모든 문제점들이 나의 마음에서 만드는 일 뿐이야. 왜 바깥으로 그 해법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모든 문제도 만들어요. 난 최근에 또 다른 본문 자리에서 하는지 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미안하지만은 그 금오 있잖아요. 금오. 야? 금오. 세상에서 제일 집중력 부족한 그 higher intelligence, 높은 지식 있는 생명들 중에서 야채보다 저 그런 움직이는 이런 일 가운데 금오야. 금오가 집중력 9초밖에 되지 않아. 9초 동안만 금오 집중력 어떤 테스트 해가지고 집중력 찍을 수 있어. 9초만. 인간들이 이거 4년 전에 처음 했을 때 인간들이 14초였어요. 예. 네. 근데 또 다른 사실 좀 더 슬프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죠. 작년에 다시 시험했어요. 인간들이 규모보다 더 밑에 있어요. 이거 나를 믿지 마. 나는 이거 의심 세상이라고 했는데 나의 모든 오늘 했던 말이 다 구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규모보다도 내가 이 링크 어디 여기 우리 조계사 청년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홈페이지 있어요? 있어? 내가 이 링크 보내줄게. 이거 저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인간들이 1997년부터 집중력 규모보다도 없어졌어요. 규모는 9초이면은 인간들이 7초 돼버렸어요. 난 한국 커플도 저 내가 커피숍으로 내가 커피 마시니까 커피숍으로 가가지고 또 양쪽으로 앉고 있는 동안 둘 다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이 유럽 애들이도 말했어요. 여기 와서 정진하러 오는 애들이 와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 핸폰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집중력 죽기는 거야. 괜찮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세상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도 불안해지고 또 진정한 인간성 대화도 하지도 않고 사랑도 느끼지 않아요. 사랑 오래 가다가 이모션 바뀔 때 관계도 바뀐다. 집중력 없기 때문에 어떤 일 하고 나 이런 거 공부하겠어. 나 컴퓨터 공부하겠다가 컴퓨터 코스로 들어가가지고 한 코스, 두 코스 어렵다고 하면 너 미술로 바뀌겠다. 패션, 문화, 좋아하는 거 모든 일 바꾸고 바꾸진다. 그거 일체유심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통해서 우리 세상을 만드는 것뿐 그거 확실한 일이다. 확실한 일. 기가 막힌 일이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일 보셨어요.
우리가 이 온 이 만물이 생각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헬조선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컨디션 아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컨디션 아니다. 여기에서만 만드는 일이다. 확실히.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 만들어내는 대로 내가 그 세상 갖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세상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심 잘 사용하고 부처님 우리에게 그 열쇠 주셨어요. 앉아서 호흡 따라서 호흡 가까이 머무르면서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난 작년에 우리 제자 한 사람 견성했어요. 이번 해 몇 사람도 견성했어요. 한국 불교에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승부터 그 가능성 분명히 볼 수도 있어요. 확실히 한국 사람 아주 큰일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어려운 과정 통해서 기쁜 산으로서만 머리 깎아야만 사찰에서만 하는 일이 일체 아닙니다. 하필이 우리가 서양에서 불교, 우리 불교 세우는 일이 이런 무거운 전통 없이 세우는 거야. 한국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도 자기 책임도 가른 무거운 그런 습관도 가른 그런 장애도도 될 수 있어요. 서양에서 우리가 이런 거 없어요. 승산스님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한 25년 전에 제가 처음 머리 깎아서 승려 됐을 때 농담으로서 신도님도 보시고 우리가 화계사에서 우리가 다 내려와가지고 외국스님도 다 앉아가지고 보면 그 수선회 큰스님이 25년 전에 수선회 보면 하시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불교대에서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이 고큰 미국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부할 뿐이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습관만 어려운 일이다. 마음 습관 일으켜 나가지고 따라서 그거 통해서 고통받고 만들어내고 하는 습관만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과정, 이 테크놀로지가 아주 하기가 쉬운 일이다. 앉아서 호흡 따라서 또 생각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났다 내놓고 멈추게 하지 않고 내놓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와서 이 호흡하는 나, 이 호흡하는 나 도대체 무엇인가 뒤돌려서 바로 보는 그 기능 아주 그것뿐 올바른 공부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다.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것뿐이다. 그래서 모든 의심, 왜 사는가, 나의 부모님도 통해서 이런 고통도 있고 난 이런 그 희망 없는 상태도 살아가지고 뭘 앞으로 뭘 위해서 사는지 뭘 내가 저 결혼할 그런 의심 다 들고 나는 누군가, 난 누군가, 난 도대체 누군가. 태어났을 때 어디로 와는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가? 모든 의심 한 포인트로서 이 생각하는 나 도대체 무엇인지 뒤돌려서 보고 여기 대가리에서만 말고 어떤 개념적인 공부 말고 그냥 봐. 앉아서 핸드폰 없이, 카카오톡 없이 내놓고 그런 시간 하루에 20분만 정기적으로 불교에서 모든 공부는 반복적인 공부 모든 불교 공부들이 반복적인 공부들이야. 모든 불교 공부들이 반복적인 공부 엄마네 밤염 관세모사 소가모니보 이 반복적인 사이언스
통해서 이런 생각, 잡생각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생각 일어나기 전 상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피 내리는 소리 듣는 자리. 그 기능 똑같아요. 우리 모두 안에. 여기 모두 안에 똑같아요. 여기 물도 있어요. 저기 누가 물 들고 있어요. 물병 모양 브랜드가 틀리지만은 그 본질 똑같아요. H2O. H2O 본질. 한강에서 있는 물. 야? 동해, 서해안 물. 색깔, 모양, 이름 틀리지만은 똑같은 본질이야. 똑같은 본질이야. 똑같이 우리 본성품, 우리 참나. 한국 사람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학벌이든 없든 돈이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미국 사람이든 스님이든 아니든 모양과 이름도 틀리고 틀리고 틀리지만 우리 본질, 그 피 내리는 소리 듣는 나. 똑같아요. 또 그 본질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한 번도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고 한 번도 오지 않고 가지 않은 본질. 우리 불교는 직접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손, 이 손으로 하는 제스처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 제스처, 손으로서 땅 만져보는 제스처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아마 내 생각에는 모든 종교도 중에서 제일 솔직히 우리에게 갖고 온 경험.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 본성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성 스스로 알게 됐을 때 그 본성품과 피 내리는 소리 둘이도 아니고 남이 느끼는 일과 다름이도 아니고 하나와 되는 이 온 우주와 하나 됐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 이거 망상 아니라 망상 아니는 일이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내가 아 그거 냉하다 내가 나의 손가락 여기 이 차 안에 지금 냉해졌어요 아 그 냉하다 내가 스스로 증명하다 내가 나의 세상 스스로 누구 말하더라도 누구 이거 따뜻하다고 미루라 이거 따뜻하다고 미루라 냉하다 이 제스처 굉장히 혁명적인 제스처예요 나는 스스로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코콘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여기 와서 다 해결하는 거야 너무너무 환희심 커 이 계룡산 국제성원 그 동안거 마쳤을 때 어떤 이 독일 애들로 나보고 경각스님 우리가 반드시 이 가르침 독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 독일 사람 직접 확인했어요. 이 가르치는 말이 효과 있다. 내가 어떤 스님 말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거 있지만은 하고 나서 이거 확실히 내가 어떤 차이 느낄 수 있다.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보람 느낄 수도 있고 난 행복합니다. 왔을 때 복잡하고 어렵고 막 어두웠고 그 사람이 뭐 왔다 갔다 방송 일 때문에 방송인이니까 왔다 갔다 곤란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하는 중에서 팍!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전통 갖고 있으면 조금 가지 좀 아는지 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아마 너무 가까이 이 전통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손, 다 여러 번 저 손 가까이, 코 가까이 좀 갖다 주세요. 손 아주 가까이 붙어 주세요. 손 가까이 갖다 주면은 손가락 도대체 몇 개 갖고 있는지 좀 보이지 않아. 확인하지. 조금 멀리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전통 조금 멀리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효과 금방 바를 수도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 헤어졌을 때 그 사람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형각신 나는 가능한 바 언제 오시 독일로 오십니까? 제가 월요일 뭐 7일날 간다고. 아 스님 내가 8일날 가서 같이 정진할 수 있도록 하자. 그 효과 느끼지 않았으면은 그런 열정 있지 않았었던데. 빨리 수련도 주말 수련도 난 여러 사람들 이미 말했어요. 이 제스처야.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헬초선 의심이야. 의심뿐이야. 생각으로만 만들어낸 의심. 꿈 속에서 보는 악몽. 악몽 속에서 보는 모든 물건들, 모든 나쁜 사람들은, 모든 귀신도 꿈 속에서 보는 일이 다 생각으로 만드는 일 뿐 있듯이 모든 우리 의심들이나 공포나 희망 없는 그런 상태도 다 생각 습관으로 만드는 일 뿐이야.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따라서 빡빡한 생활하면서 그런 일 우리 현실 돼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까지 그래서 자살률 올라간다. 그 생각도 믿기 때문에. 근데 소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따라서 아 믿는 것 생각 믿는 것보다 시간 내세요. 앉으세요. 호흡 뭐 주력 따라서 주력 밤 오만에 밤 오만에 밤 오만 반복적인 scientific 과학적인 반복적인 technology 통해서 그거 임시 technology 뿐이야. 생각 일으킬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 일으킬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 일으켜 들고 내고 어디 가서 무엇을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적인 테크놀로지 뿐이야.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그거 반복적인 그 똑같은 공부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자연 법칙 따라서, 과학적인 자연 법칙 따라서 어떤 변경 스스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불교 책이나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불교 가득합니다. 수행해야 돼요. 수행. 불교를만, 불교 이해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차림표만 공부하는 사람 같다. 배고프지만은 차림표. 비빔밥 나와가지고 비빔밥 나오는 게 계란도 있고 살도 있고 그다음에 콩나무도 있고 뭐 시금치도 있고 뭐 고추장 게 뭐 무슨 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겨자도 나오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겨자도 좋아. 또 뭐 저희 그 뭐 도와주세요 뭐 저 무슨 뭐 된장국도 있고 된장국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파도 나와가지고 두부도 나오거든 그런 근데 배고파. 배고픈 일이 이런 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번 주문해가지고 자림표 내놓고 먹을 뿐이야. 그런 일 통해서만 영양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자림표 보는 일이 얼마만큼까지만 도움됩니다. 선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배고픈 사람에게 바나나 크리오나 된 크림들 100장이라도 도움되지 않다. 한번 먹어야지 만족된다. 이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많은 다른 전통들이나 형식들 때문에 가끔씩 보이지 힘들지만은 그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헬초선은 대의심으로만 생각하고 일단 둘째 대의심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그거는 소주 몇 병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울 통해서 저기 그 슬픔 집착해가지고 막 모르고 말 계속하는 것보다 앉아서 그 의심 깊이 벌어봐. 이 의심하는 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우울 자꾸 생기는 자리 어디에서 나오는지 누가 이 우울 느끼는지 누가? 나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면은 모든 생각 더 이상 못 가.
확실히 난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왔는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가, 그 세월 후 애들 왜 죽는가, 시리에서 애들이 막 폭탄 받아가지고 죽는 왜 생각 멈출 때 죽 다른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처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 이름과 모양 없는 그 자리 자리도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본성품, 나의 본성품이며 당신이 본성품이고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은 무한한 자유입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공부하든 공부하지 않았든. 그래서 그거 공부합시다. 대신에 시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도님들 제가 그토록서 말하는 것 아주 어려운 기도나 아주 긴 수행시키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요새는 우리가 혼자 시간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혼자 시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카오스 사회 가운데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는 인간, 참다운 인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아침 제일 좋아요. 다른 뭐 약속해달라고 그런 카카오톡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10분이나 15분간 앉아서 아침에 마음이 더 깨끗하니까 복잡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면은 주력이나 진원 똑같은 거 반복적인 리듬 반복적인 멘탈 리듬 지키고 또 빠져도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빠져도 또 돌아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 또 그거 하면서 돌아보고 나는 이 하는 나 이 하는 생명 그 소리 그 소리 듣고 있는 나.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토록서 희망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맹목적인 희망 주는 거 아니라 무슨 feel good concert 하는 거 아니라 이 technology 당신들이 손바깥에 있어요. 손바닥에 있어요. 어떤 정치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모님, 어떤 교수님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 아닙니다. 일체 당신만, 당신이 노력 따라서 헬 조선 만드는지 아니면 천국 조선 만드는지 제가 잘 선택하시기로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